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함께 나누기 위해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그 연합을 깨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시킬 사람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현상유지에 머무는 삶을 거절하고 편안한 삶을 내려놓고 새로운 언어를 배우며 낯선 곳에 적응하며 먹어보지 않던 음식을 먹고 더위나 추위를 견디며 친절한 미소를 띠고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가져갈 사람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힘없는 자에게 힘이 되어주며 가난한 자의 발을 씻겨주며 아픈 자를 고치며 과부와 고아들을 돌볼 사람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눈먼 자가 볼 수 있도록, 포로된 자가 자유하도록, 죽어가는 자가 살아나도록 복음을 선포할 누군가를 필요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통하여 열방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 온누리교회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심에 응답할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